안녕하세요. 경제 엑스레이의 이경태 기자입니다. 내년 들어 정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키워드로 경제 활력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선보였습니다. 우선 정부가 전망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다소 어둡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로 내다봤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역시도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당초 정부는 3%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2.9%로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일단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실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글로벌 경기 역시 다소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 체제를 키우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 시장이 질적인 성장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